자동차가 언제 오는지 검색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자전거를 오랜만에 또 지하철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5호선을 타고 양수로 점프 중입니다. 바로 동부 3곡에 꽃놀이 하러 갑니다. 자전거 길로서 오면 5분 정도 걸리네요. 제가 양수 쪽으로 올 때 항상 자전거 타고 와야 돼서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지하철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몽젤리님이랑 같이 라이딩 할 오늘 동바이 정신이 없어. 오늘 자몽젤리님과 함께 동부 3곡에 돌 예정입니다. 안녕. 동부 3곡에 괜찮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자고 했어요. 가봅시다. 렛츠고. 날씨가 좀 흐려서 아쉽습니다. 처음 사진 찍는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벚꽃이 한가득 펴서 여기저기 예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보고 다시. 네. 여기 진짜 예뻐. 장난 아니야. 뒤에 차 와. 꽃 구경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양수가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양수에서 밥 먹기?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찍을 데가 없어.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양수에서 밥 먹고 나면 이제 셋일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이게 바로 MTV인가? 그레이블 느낌이에요 거의. 어렵게 두 번째 사진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애매하다. 위에서 찍어야 되나? 벚꽃들이 낙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순간만큼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아니 이날따라 진짜 온 세상의 봄이 전부 다 이곳으로 온 느낌이었어요. 이때쯤이면 그러니까 서울의 따뜻한 곳은 전부 다 벚꽃이 질 시즌이고 동부 쪽은 전부 다 만개한 시즌이거든요. 동부 쪽이랑 이제 시내 쪽이랑 벚꽃에 만개하는 일정 차이가 한 일주일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시내 쪽에서 벚꽃을 즐기는 걸 뭐 놓치셨다면 이 동부 쪽으로 오셔서 라이딩을 즐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벚꽃 터널 끝났다. 야호! 제가 고향이 아래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벚꽃이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도 벚꽃을 볼 만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동부 쪽을 오니까 와 이건 그러니까 신세계인 거예요. 걸으면서 봤던 이 벚꽃들이랑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막 달리면서 이게 흩날리는 벚꽃을 맞이하는 건 정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시작했어요. 거의 여기 뭐 시작한 거지. 수고했어요. 우리 지금 언니 벚곡이에요. 벚곡에 여기 지금 오곡이 아니고 벚곡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 벚곡이에요. 벚곡에 느낌은 유명산인데 아니 지금 온지 지금 5분이 넘었다고 여러분. 근데 지금 가질 못하고 있어. 파워젤 빨리 흡수시키고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사님이랑 사나님이랑 지금 만나가지고 같이 탈 예정입니다. 안녕. 다음 산을 향해서 내려가 봅시다. 다음은 벚서명 서우곡이죠. 같이 가시는 분들 중에 지금 포토그래퍼가 두 명인데요. 한 명은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가고 있고 한 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를 찍어주고 계십니다. 저도 사진을 찍겠다고 카메라를 한 번씩 메고 다니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메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 손으로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저는 조금 포기 아닌 포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주시면 사실 너무 감사하죠. 물론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요. 가는 길에 이 멀어져만 가는 샤오 커플. 커플이 너무 잘 타요. 저희는 가다가 중간에 서서 드론을 좀 날리기로 했거든요. 먼저 도착한 제가 자몽이 언니를 찍어주고 자몽이 언니 카메라에 제가 당겼습니다. 이게 땅에서 자전거를 탈 때 보는 시점과 하늘에서 드론으로 보는 시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점을 조금 바꿔서 세상을 보시면 좀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다. 좋습니다. 지금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건 그냥 벚꽃 보니까 좋네요. 그냥. 귀여워. 힘들다. 돌아갈까? 가자. 힘들다. 언니도 이제 진정됐죠? 잘했어.
둘 다 이러고 있다. 아, 다리야. 아, 나 다리 지금 뭉쳤나. 망했어. 서우곡의 비석샷을 꼭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솔로샷과 단체샷을 다 찍었습니다. 벚꽃 아래서 찍으니까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먼저 가실래요, 사나님? 그럴까요? 네, 먼저 가세요. 제가 그 다음에 갈게요. 사라지면 우리 출발해요. 포토그래퍼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한 명씩 간격을 두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벚꽃이 가득해서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요. 핫바 저기. 핫바 여기 여기? 아 소세지 다 먹었나? 어 사람들이 다 털어갔나 보다. 맞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걸 꼭 찍어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를 지금 2주 만에 오나요? 아 진짜 대박이다. 내가 동굴을 이렇게 자주 올 줄이야. 우리 남편은 맨날 그러는데 고장난 애 데리고 와서 힘들다고 하는 왜 다들 동의하는 거야? 타려고 해요. 두 분이서만 타세요? 그러면 거의? 거의 그렇죠. 거의. 지금까지는 아직 민폐가 되니까 제가 너무 이제 느리면 어디가 느리다는 거죠? 야 안녕 농부네. 농부네 이렇게 자주 올 줄 몰랐어 진짜. 아 1년에 한 번만 오는 곳이었는데. 네, 또 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사님도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에 다 다음에 자전거 타고 올게요. 네. 갑시다, 우리도. 네. 출발! 명달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과 사진을 남기고, 아,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이때쯤이 거의 해질녘이라가지고, 와, 진짜 힘들었는데, 한 네다섯 번 반복한 것 같아요, 이 댄싱을. 와,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제가 살면서 벚꽃 라이딩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작년은 뭐 다쳐서 못했고 예, 올해 정말 끝없이 원없이 벚꽃 라이딩을 했습니다. 아 내년에도 또 벚꽃 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벌써부터 정말 이때까지 밥 한 번 못 먹고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봉크가 나기 직전이라 정말 재빠르게 밥 먹으러 예, 서둘러 갔습니다. 그런데도 벚꽃이 예뻐 보이는 거 보니까 아직은 뭐 상태가 괜찮네요. 눈에 초점을 잃었어. 네, 첫 끼니를 오후 5시쯤 하고 나니까 제가 초점을 잃었더라고요.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아주 지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진짜 알차게 보낸 느낌이야. 찍을 거 다 찍고 할 것도 알잖아. 포인트별로 다 찍고 벚꽃 딱 수준 제대로 맞춰서 공부 압축. 공부 압축. 공부에서는 이렇게 놀면 된다. 맞다. 벌써 4월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봄은 어떠셨나요? 이제 봄이라고 부르기가 무색할 만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지나간 봄은 짧았지만 제 기억 속에 무척이나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헐레벌레 라이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